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 두 군데서 봤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것을 길과 연결시킬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할 것이 없고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는 인생의 방향들을 길과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깨달음도 도와 연결시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넓고 우리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넓은 길로 가는데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협착해서 가는 것이 불편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말할 때는 옳은 길로 가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결정하는 내용들을 보면 옳은 길보다는 이익의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지적할 때는 옳은 것으로 기준으로 지적을 하지만 내 삶 속에 결정할 때는 이익으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다각도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가장 알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습니다. 전에는 더러운 양심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한 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그래서 더러운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용어들을 너무 익숙하게 잘 알아서 맞아, 그 틀린 말 아니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더러운 행실로 살 수가 없어요. 더러운 양심으로 살 수 없어요. 양심을 팔아먹는 짓은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가치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좋아했던 행실들이 나쁜 것이라고 여겨지게 되면 그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확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사는가, 더러운 행실을 버렸는가, 모든 삶의 가치 속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도 인생을 둘로 구별을 해요. 하나는 무섭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우리 빌립보서 말씀은 익숙하게 잘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끔 그냥 놓쳐버리기도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가치, 희생해서 죽으신 그 가치, 이것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들과 연결시켜서 나오는 단어가 또 어떤 말이냐면은 내 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나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뱀이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볼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을 같은 부류를 표현한 내용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수치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영광이 좋아요? 수치가 좋아요? 당연히 영광이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영광이 나올 수 있는 가치가 우리는 사실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됨을 우리가 사는 존재들인데 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치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악의 내용들이 알고 보면은 온전하게 살면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온전한 것보다는 내 삶 속의 쾌락과 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치를 찾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들,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광을 수치로 여기는 사람들을 빌립보서에서는 한 단어로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살겠다고 각오하고 그냥 살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특별한 생각을 품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품지 않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도 있고 내 배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 수도 있고 영광을 수치로 바꾸며 살면서 땅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거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흔치 않게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에 대한 표현들을 종종 잘 쓰고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가끔씩 보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 중에서도 시민권을 따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주권은 가지고 있지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 미국의 시민권이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미국 시민권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미국 갔을 때만 해당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다 할지라도 미국의 영향을 이곳에서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할 때 아,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돼.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도 그곳에 가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늘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길이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걸 원수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말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우리가 어떤 교리로서나 어떤 말씀의 가르침으로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똑같이 느끼고 있지만 사는 삶이, 행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등진 삶을 살았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원수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서론의 이야기들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할 때 어떻게 동참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가시를 이렇게 찔러보는 걸로 동참하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여자 기숙사 사감 목사님, 전사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 기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사순절 기간이 되면 학교 채플을 강단을 우리가 강 꽃꽂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꽃꽂이를 할 때마다 어떤 꽃꽂이를 하냐면은 다른 꽃도 있지만은 십자가를 그 가시를 갖다가 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 장식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 장식을 할 때마다 꽃 찔린다는 거죠. 조심을 하지만 찔린다는 겁니다. 이 찔릴 때마다 예수께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을까를 몸으로 느끼는 시간들을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길들을 우리가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 사는 삶 자체가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끊임없는 갈등과 그리고 유혹과 해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 힘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내게 경험되는 고난, 내가 겪어야 될 결단,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결단들을 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사는 삶의 가치가 이익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의의 중심으로 살아야죠.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구별해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행실 가운데서는 내 이익을 중심으로만 살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후반부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뭘안 하는 것도 좋고 뭘 하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보는지 이것 좀 확인하며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가는 길의 표현은 사실은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이미 시작을 해요. 복음서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축제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시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순절 절기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시기이고 사순절 기간이란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바리새파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넉넉하게 잘 대해주질 않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고 세리들과도 함께 하시고 당시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들과도 함께 하시고 창기들과도 함께 하시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넉넉하게 대해주지를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좋은 쪽으로 나타나면 좋은데 두 가지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이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깊이 생각할 내용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면 바르게 살수록 다른 사람을 지적할 가능성들이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른 믿음대로 설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사라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게뭔줄 아십니까? 위선이에요. 위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선을 안 저질러도 돼요. 근데 내가 늘 깨끗하게 살아가고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예수님과 별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에게 해주는 말씀이 예수님에게 고급 정보를 흘려드려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곳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해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리고 길도 알려줬어요. 떠나면 됩니다. 여기서 떠나면 되니까 떠나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을 한 바리새파 사람은 그 말을 또왜 했을까요? 예수님과 별로 친하지도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들을 좀 찾아봤더니 재밌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장면도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가르쳐 줬을 것이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과도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헤롯은 세속주의자고 그에 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관계가 안 좋아서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고 여기에서 오히려 조금 더 부정적으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런 생각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골칫거리예요. 헤롯에게도 예수님은 골칫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 미칠수록 정치 지도자의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도 불편한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한 내용 중에 하나가 헤롯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에게 겁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떠날 수 있도록 한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도 범죄 영화를 많이 본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런 형식이 성립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의 말을 통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도망가 버린다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저 옮긴 겁니다. 그렇죠? 이이제이라고 하나요? 오랑캐의 힘을 빌려서 오랑캐를 무찌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랬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한 말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필 내용 중에 하나가 헤롯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헤롯이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헤롯도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하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갈릴리 주변에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은 통치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 지역만 통치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입장 속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그냥 없어져 버리면은 자기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늘 걸리게 하는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만은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문제를 지적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나중에는 없애버린 이야기 나올 때 나오는 헤롯이 같은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죽은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헤롯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한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를 참 불편하게 하는구나. 여기서 사라져버리면 갈릴리에서만 없어져버린다면 내가 정말 불편하지 않게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치려는 사람에 대해 정보를 내게 주었고 여기를 떠난다면 그 사람이 해치지 않을 테니까 이곳을 떠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가정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해유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유혹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십니다. 제가 정면 돌파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거기까지 읽습니다. 누가 여우예요? 헤롯입니다. 근데 말이 세지 않아요? 예, 세잖아요. 그 당시에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급 정보를 줬지만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네가 가서 얘기해. 그는 안 나간다고 하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도록 해. 근데 그 지칭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한번 싸워보자는 거죠. 그렇죠? 예, 덤벼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 속에서도 나 별로 피하지 않아. 나 죽을 각오로 나갈 거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피해될 이유가 없어.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우의 캐릭터가 어떻습니까? 힘이 세 보이나요? 별로 그러진 않죠. 그러나 교활하고 간교하고 관계 속에서 뭔가를 좀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로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헤롯을 봤을 때 아니 어쩌면 이 여우는 헤롯만 가리킨 게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간교하잖아요. 교활하잖아요. 그리고 헤롯 입장만 본다 할지라도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로마의 황제 밑에서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영역에만 없으면 되는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활하게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32절 보아라부터 보겠습니다.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아멘. 자, 말을 간단히 말하면 그럽니다. 나 오늘도 병 고칠 거야. 내일도 귀신 쫓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날이 되면 그때 내일 나 끝낼 거야. 너의 힘에 의해서 내가 도망간다든가 너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그 일을 그만둔다든가 나 그러지 않아. 나는 나의 스케줄이 있어. 나에게 정해진 시간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하는 것, 귀신 쫓는 것, 병 고치는 것, 그거 오늘 할 일이고 내일 할 일이라면 그 다음에 3일째는 여기서는 날짜로서 3일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정해진 시간,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 두려움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못하게 하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이미 겪지도 않았지만 어떤 소문만 듣고도 두려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두려움 앞에서 정면 돌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에게 좀 순적하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고 원만하게 해주셔서 나는 하나도 불편함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신이 함께 하셔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가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을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걸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나요? 내삶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두려워하죠. 근데 그 두려워하는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안 두려워하십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안 두려워하세요? 헤롯이 간교를 부리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여겼던 것이 이미 있고 그리고 자기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가는데 왜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케줄에 따라 간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죽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내가 마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음을 각오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만은 죽음을 각오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힘들어요. 근데 또 한편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내 뜻대로 할수 있는 건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내삶 가운데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내가 이익이냐, 내가 손해냐 여기에 가치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꿋꿋이 묵묵하게 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33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마찬가지 말씀이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여러분 한번 외워둬 보세요. 굉장히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다른 데는 안 나타나고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겠다. 여러분의 길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생활하는 것도 있고요. 내게 주어진 미션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 속한 길과 땅에 속한 길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사실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되는 길도 있잖아요. 내 삶 속에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길을 가도록 한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나만 겪어야 되는 자리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받아들여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하겠다. 나에게만 주어진 길, 내 삶이 내가 감당해야 될 길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아마 함께 앉아서 지금 우리의 삶의 처지 형편들을 놓고 얘기하면은 아마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유형은 몇 개로 나눌 수 있었지만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 얘기를 듣다가 아이고 정말 힘들게 사네. 어떻게 그렇게 힘든 길을 가게 되었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그 정도면 나는 아무 걱정도 안 하겠다. 내 삶 가운데서 겪는 고통들은 너무 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가장 힘든 길은 뭐예요? 나의 길이에요. 예.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마땅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신 길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주어진 길이라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34절 예루살렘에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동물 하나가 또 나옵니다. 앞에서는 여우가 나왔고 34절에서는 암탉이 나옵니다. 여기 암탉은 누굴까요? 여기 암탉은 누구를 상징했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암탉이 날개를 펴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였지만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그쪽 나라나 우리나라나 전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와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죠. 불이 났어요. 근데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품에 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서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암탉을, 그 병아리들을 보호하는 그림을 연상해 보시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안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럼 결국 사실은 처음에서 시작이 해론 이야기로 시작한 것 같지만 34절, 35절을 보면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바리스파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강조한 내용이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언자들을 죽였고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고 주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적용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땅에 속한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하늘에 속한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할것 같으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은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영광을 수치로 여기는 사람들이고 땅을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으로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에 속한 자로서 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마지막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던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으로 사는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생각해 본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비천한 몸이 아니라 비천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되어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점을 어떻게 삼을까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이 길을 갈 때에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어떤 것을 안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 뭐 하자고 말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되 한 가지 좀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2019년도에 한번 우리가 이런 시도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내가 이익으로 결정을 하는가 아니면 옳은 것을 위해서 결정하는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쉬운 얘기로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어떻게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빵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빵이 하나가 있는데 나눠 먹어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공정한 분배. 이건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의의가 사실은 거기서 비롯되니까. 근데 상대방이 그럽니다. 빵을 네가 나누도록 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나누도록 해. 아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정하게 나눕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나눠야지 해서 정말 공정하게 나눴습니다. 나눌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나누고 보니까 나는 공정하게 나눈다고 나누는데 조금 어느 쪽이 커 보여요. 그랬을 때 내가 봐야 될 반응이 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가 골라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상대방이 나보고 골라, 저 보통이 아니네. 내가 좀 제대로 골라서 제가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지. 그것까지는 잘해요. 근데 쪼개는데 어느 쪽이 큰가 작은가를 생각하는 게 거의 본능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막 왔다 갔다 하죠, 금방. 그러면서 어느 쪽이 큰가를 생각해요. 그 어느 쪽이 큰가를 생각하려고 할 때, 그때 결정을 내리세요. 뭐라고요? 네가 골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는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알고 보면 다이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삼자를 말할 때마다, 삼자적 입장 속에 설 때는 다 의로운 걸 택해서 얘기를 해요. 당신이 틀렸네. 이게 옳아. 그말다 해요.
근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익되는 것을 선택해서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익, 내 목숨 그걸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결정할 문제마다 그런 문제를 보이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사건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승리 사건 다 추악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영광을 수치로 다 바꾼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비판할 생각 안 하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거기에 개입됐다면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 여자를 자살하게 만들었네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한 여자 인생을 망쳐버렸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도전이에요. 좀 요즘 뉴스 볼 때마다 그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내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잘못된 것이 드러났을 때 잘못을 안 저지르는 게 더 중요하지만 잘못된 게 저질렀을 때 우린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더군다나 그 여자에게 나는 너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건 내가 죄를 받아, 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이 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갚을 수 있다면 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겪는 갈등의 문제가 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알아요. 근데 잘못한 걸 말했다가는 나는 큰일 나요. 너무 오랜 생활, 너무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의 문제고, 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내 배를 바로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고통을 받더라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상해진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 그래서 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은 용서하시지만 세상에서는 벌을 받는 게 어떤 사람에게 치유가 된다면 받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주장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은 갚고 살아야 돼요. 그 갚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내가 바뀐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적용점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늘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이게 의로운 일인가, 이익되는 일인가. 우리가 정말 4월 20일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걸 살펴보세요. 이게 이익되는 일인가, 의로운 일인가, 의로운 일 앞에서 내가 이익되는 것을 취하는 것은 아닌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세요. 헤롯이 이익의 길을 선택했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이익의 길을 갔다면 예수님께서는 손해보는 줄 알면서 의의 길을 가신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시간들입니다. 최소한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의롭게 선다는 게 무엇인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직할 수 있다면 하늘 시민권으로서 오히려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